6.25 전쟁이 발발되자 국가를 지키기 위해 장교로 자원입대한 젊은 청년은 수많은 전쟁터에서 공을 세웠습니다. 낡은 명부에서 사라졌던 그의 명예는 70년 만에 무공훈장에 담겨 주인을 찾아왔는데요. 6.25 무공훈장 수훈 2만 번째 주인공 김종성 공에게 생생한 호국의 증언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나라를 지키기 위해 육군 소위로 임관했던 청년. 70년이 흐른 2022년 10월, 그 청년은 6.25 전쟁 화랑 무공훈장의 2만 번째 주인공이 됐습니다. 아니, 그건 뭘 말도 못해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뭐가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고 가슴이 출렁거려가지고 나 그 통지를 받고 나서요. 아유, 가슴이 어쩌면 벅찬지 2만 번째라고 그래요. 제가 그냥 갑작스럽게 하늘에서 뭐가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아주 그냥 감동을 받았습니다. 개성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던 김종성 웅은 전쟁 발발 후 남쪽으로 피난을 왔고 육군 소위로 자원 입대했습니다. 나 군대를 가야 될 나이인데 19살에 나와가지고 뭐 연락서도 없고 학교 증명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나가는 육군 대위가 차를 타고 가더라고요. 집차를. 경례 딱 붙이면서 이런 사유 때문에 군대 가려고 그러는데 추천장을 하나 써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서 서랍을 열더니 그냥 도장 확 찍어주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주 고마운지 그 대위 이름도 모르겠어요, 지금도. 우여곡절 끝에 갑종장교 19기, 육군 소위로 임관한 김웅은 9사단과 15사단 소속으로 강원도 김화, 고성지구 전투에서 온몸을 바쳐 적과 싸웠습니다. 고지에 가서 그 포를 잡아오라고 명령을 했어요. 거기 대잠호를 팠더라고요. 탱크가 건너지 못하게 깊이가 한 키가 넘어요. 거길 넘어가서 보니까 안 보여요. 밤에 가서 보니까. 그러다가 어떤 뭐 몰라요. 어떤 총구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수류탄을 까놓고 그냥 세 발 까놓고 그냥 철수했습니다. 죽거나 말거나 모르고 뭐 적이 있는 것도 모르고. 아, 그러니까 거기서 난리가 났어요. 지지에서. 김웅은 김화지구 전투에서 적의 포탄에 의해 팔에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인민군 몇 명이 안 돼요. 수류탄인데 수박 덩어리만 해. 이걸 굴려요. 칼날 능선이기 때문에. 가는 도로가 할 말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격에 올라가는데 옆에 있던 병이 수박 덩어리 발다 탁탁 차니까 다 아래가 알아 터지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점령을 했는데, 그 야간 폭격을 들다 해오더라고요. 포탄에 맞았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후송을 이제 갔지 않습니까? 김웅은 경주에 있는 국군병원에서 한 달간 치료를 마치자마자 다시 전방으로 투입됐습니다. 저 경주에 있는 18육군병으로 까지 후송을 내서 한 달간 치료를 받고 또 퇴원했는데 또 전방으로 명령을 냈습니다. 육군 15사단 소속으로 박격포 소대를 이끌었던 고성지구 전투는 잊을 수 없는 생사의 현장이었습니다. 거기서 이 포병 연락장교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한포도 안 되고 항공기 공격도 안 되고 155mm도 안 되고 우리 4.2지 박격포만이 하는데 마이크를 켜놓고 잤는데 소장님 그거 한마디입니다. 그래 거기다 내가 짓는 자격을 들이 때렸어요. 머리 위에다. 1시부터 때렸는데 6시까지 50년대 병사들이 그 교통에 깔린 시체를 철조망으로 내기느라고 애를 썼답니다. 어찌 많이 죽었는지. 그렇게 많이 전사를 시켰어요.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김웅은 전쟁 당시 무공훈장 수훈자로 결정됐지만 서류상의 오류로 훈장을 건네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70년의 세월이 흘러 훈장에 대한 기억이 사라졌을 무렵 6.25 무공훈장 찾아주기 조사단의 끈질긴 노력으로 김홍은 잊혀진 명예를 다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진짜 감사하고 고맙고 하늘에서 떨어진 표를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연신 고맙다는 말을 하는 김종성홍. 나라를 지켜낸 호국 영웅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정전협정 70주년 호국의 증언 이태범입니다.